절대 옷을 잘 입어서 나온 건 아니니까. 네네. 저보다 옷 잘 입는 사람 많죠. 자주 뵐까? 길거리 가면 저보다 옷 입는 사람 많죠. 멋있는 사람 너무 많아. 많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호우씨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좀 캐주얼한 느낌으로 컨텐츠를 해보고 싶어서 이제 형을 좀 섭외를 해봤습니다. 네. 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네. 인사 한 말씀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미 몇 번 나온 전적이 있는데 정재현이라고 네. 합니다. 반갑습니다. 형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대부분 모르죠 뭐. 저희 어머니도 헷갈려 하시는데 일단 저는 이제 패션 쪽에서 주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일을 하고 있고 네. 광고나 컨텐츠 기획 등을 많이 하고 온오프라인 프로젝트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호우 씨와 함께 많은 또 프로젝트를 진행도 했었고 이 채널에도 몇 번 나올 수 있었습니다. 형 뭐 좀 대단한 것 좀 말해줘요. 자료화면으로 올려주시면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도 몇 분 이제 왔다 가셨죠? 네, 했었죠.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캐주얼하게 대화를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옷을 잘 입는 기준이 있을까? 형은 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형만의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우선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절대로 저는 옷을 잘 입어서 나온 건 아니고 동네에 산다는 이유로 불려오기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옷을 잘 입는다라는 거는 저는 그 사람의 아우라가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우라를 많이 보는 편이고 그 아우라에 받침되는 약간 동일선상의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 뭐 되게 미니멀한 라이프를 사는 분들은 미니멀한 브랜드들을 좋아하게 됐을 때 뭐 이런 어떤 사람이 좀 반영된 옷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많은 분들이 패션에 문화예술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서 사실 너무 옷이 숫자로만 소비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람들의 민감도가 너무 높아진 것 같아서 괜히 그런 거에 레벨을 나누거나 좀 재미없게 맞아, 맞아. 소비를 하는 그러면 쉽게 질리게 되거든요. 아이템에 대한 애정이 돈 하나에만 있는 거니까. 맞아 맞아. 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피한다면은 충분히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네,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가격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니고 가격에 좀 상관없이 이 사람이 잘 어울리게 소화하면 그쵸. 그거에 대한 아우라가 또 느껴지니까. 네, 물론 비싼 거 되게 좋아요. 비싼 거 진짜 좋은데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도나 리스펙 없이 아, 난 이제 몇백만 원짜리 샀어 어떤 그 숫자에만 딱 그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 맞아 네. 맞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공감하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가장 많이 보여지는 행태이지 않나. 왜냐면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그런 팬데믹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서 소비 습관이 조금 더 커진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여행도 못 가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하우스 브랜드들을 엄청 많이 사고 뭐 나 이런 거 입었어 나 이거 샀어 이런 것들을 좀 맞아. 많이 보여주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만 보더라도. 네. 근데 그게 뭐 본인의 스토리가 있거나 네네네. 아니면 이걸 좋아하게 된 경우가 있을 때 사면 조금 더 그 브랜드를 재밌게 혹은 이제 다른 것들과 믹스매치를 했을 때도 충분히 더 멋있게 나올 수 있는데 조금 그냥 딱 영수증에 너무 집착하는 세상이 돼버린 게 아닌가 맞아, 맞아.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제가 한 23살? 약 한 10년 전 정도에 그 조던이 처음 유행할 때 많이 느꼈었는데 그 하나의 시리즈 내에서도 컬러별로 가격이 굉장히 상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 스타일에 상관없이 그냥 네. 비싼 조던 뭐, 예, 조던 비싼 시리즈 아니면 시리즈에서도 비싼 컬러 예, 너무 집착을 많이 하게 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아 좀 재미없더라고요. 저도 그 지드래곤님을 따라서 몇 번 사봤지만 정말 힘들게 구한 네. 신발들이 있었지만 네. 제가 딱히 의식 없이 사니까 너무 쉽게 질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그런 네. 게 있긴 하죠 확실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사실 제 채널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옷은 그냥 본인이 입고 싶은 대로 입고 그게 행복을 느끼면 그게 정말 좋은 문화라고 그쵸,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크게 뭐 기준을 둬서 얘는 못 입어 얘는 잘 입어 이거를 나눈 그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사실. 네. 근데 굳이 기준이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형이 말했듯이 근본? 이해도? 네. 이런 것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뭐 쉽게 예를 들자면은
요즘에 유행을 하는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이비를 예로 들면은 아이비 룩 하면은 떠오르는 상징적인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네. 뭐 버튼다운 셔츠에 치노 팬츠에 로퍼 블레이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알고 본인만의 스타일로 재해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맞아요. 그 룩만 봐도 알거든요. 이거는 사실 패션이 아니고 복식이기 때문에 쉽게 식사 예절처럼 좀 매너같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이 어? 이분은 누가 봐도 옷을 잘 입고 이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크구나 이게 느껴지는. 네, 아까 지드래곤, 조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또 생각이 난 건데 대부분 옷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그 네. 마네킹처럼 입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되게 자기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아이템을 그냥 팔로우업해서 사게 되면은 길에 나가면 똑같게 돼요. 우리가 어떤 특정 무언가를 보고 사게 되면 그게 좀 다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지양을 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의식 없이 구매를 하면은 그런 식으로만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소비하기에는 너무나도 재밌는 요소가 많은 맞아, 맞아. 카테고리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 그 브랜드를 알고 뭐 그거를 이해하고 딱 사는 것과 누가 이번에 딱 따라 사는 거는 너무 다르니까. 아, 너무 다르죠. 맞아요. 그런 마인드적인 측면에서도 이 사람의 아우라가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하나의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똑같은 걸로 똑같이 입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참 가장 피하고 싶은 부분이고 똑같은 아이템을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이비리그라는 어떤 테마 안에서 네. 본인의 디테일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게 진짜 조금 브랜드에 대한 혹은 문화에 대한 이해도나 활용도가 뛰어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맞아 맞아.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카테고리는 옷과 음악인데 그리고 둘은 거의 하나라고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음악이 태동하던 시기에 그 씬을 이끌던 사람들의 스타일만 보더라도 네네. 혹은 그 스타일에 맞물려서 함께 성장했던 브랜드들만 보더라도 정말 재밌는 방향으로 많이 발전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시드 앤 낸시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섹스 피스톨즈라는 옛날 밴드 영화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밴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 과감한 문구라든지 디자인들이 활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스타일링을 담당해주고 옷을 제작해줬던 게 비비안 웨스트우드거든요.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궁극적인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는 적어도 이해를 하고 소비를 할 수 있는 맞아, 맞아. 이런 뭔가 관심도를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이 문화가 재밌어지는 요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옷을 잘 입는 기준을 딱 말할 수는 없는데 솔직히 요소를 하나하나씩 따지면 문화적인 측면이나 복식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어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파악 이런 것들이 맞아요. 종합적으로 좀 나타났을 때 아우라가 생기는 거고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 이 사람이 옷을 엄청 잘 입어 보인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냥 느껴지는 거 같아요. 네네 맞아요. 진짜 그냥 아우라라는 말이 딱 맞는 게 뭘 입었고 이렇게 뜯어보기보다는 그냥 네네. 하나에 딱 무언가가 돼 있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네, 그럴 때 가장 이분이 되게 멋있으시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 혹시 지금까지 형이 말한 생각에 대한 계기 같은 게 있어요? 나는 이제 호시 유튜브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지식적인 부분들을 보시고 또 배우실 수 있는 공간이라서 되게 좋은데 나는 약간 성향상 그러지는 잘 못했던 것 같고 주로 영화가 많았지만 좀 실제로 봐서 느꼈던 건 여행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일례로 나도 예전에 슈프림이라는 브랜드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근데 그게 사실 그 뿌리가 스케이트보드이잖아. 근데 그때는 처음에 살 때는 다 그냥 로고 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반해서 샀었는데 그리고 이게 똑같은 로고가 박혀있어도 다른 것보다 비싸니까 샀는데 그런 시절 한 번씩 거쳐가야지. 아, 과도기가 있어요. 사춘기를 한번 겪어야 돼. 근데 이제 LA를 갔는데 진짜 슈프림 입은 사람 중에서 나 빼곤 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것 같은 거야. 아 그래서 나는 이거를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아 그때 딱 그 생각을 했었어. 왜냐면 그 LA에 그 슈프림 매장이 있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뭐 항상 줄이 이렇게 길게 서 있어. 근데 이제 어떤 그 매장 스태프분이 여기서부터 보드를 쫙 타고 와서 딱 짚고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 아 이래서 슈프림이구나. 아 나는 아닌데? 약간 이 생각을 했지. 그 자리에서 보드 안 샀어요? 교환학생이었으면 샀는데
아 근데 진짜 그때 그런 문화적인 모습들 그리고 딱 베니스 비치 갔을 때 거기 스케이트보드 타는 그런 파크에서 다들 그걸 입고 있는 모습들 아 그게 진짜 문화가 많이 뿌리가 된 브랜드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이후로 아마 진짜 거의 안 샀던 것 같아요. 아니면 수프림스럽지 않은 것만 그냥 재밌는 거 몇 개만 사보고 예전처럼 이렇게 로고가 딱 나온다라든지 누가 봐도 수프림 이런 건 좀 안 샀던 계기가 있지. 그리고 너도 좋아하지만 일본. 일본이 가장 또 그런 브랜드적인 히스토리도 크고 특히 이제 매장에 갔을 때 우리는 항상 우리 나이 때 스태프들만 만나는데 이제 꼼데 가로송 매장 가면 있는 완전 어르신분들이 진짜 멋있는 비주얼로 일을 해주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봐도 와 여기는 진짜 이런 것들이 다 좀 뿌리가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토대가 돼서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아우라적인 부분들이라고 하면 맞아요. 그리고 소위 그냥 저희들끼리 만나거나 아마 구독자분들도 친구들끼리 만나거나 이럴 때 여행 많이 가보신 분들은 여행 많이 갔다 오라고 계속 그런 아, 말을 그렇지, 하잖아요. 맞아. 경험을 많이 해보라는 그 뜻 같은데 그런 것에서 형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나 이 옷을 입을 자격 있어. 물론 이거는 형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완전 내 생각이지. 정말 제 생각이고 당연하죠. 아, 그냥 그때 그거를 딱 시각적으로 보는 그 충격이 좀 있었어. 아, 왜냐면은 스프링 매장 직원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할 만큼 싸가지가 없는데 진짜 에티켓이 안 좋기로 유명한데 걔들이 왜 그러는지도 알 법한 그냥 그게 왜 그들 사이에서 멋이 됐는지를 알 법한 그런 시각적 경험을 하고 이제 여행을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 그냥 이런 거였구나 라는 생각. 단순히 이렇게 매장 직원이 지금 싸가지가 없다라는 이 문장만 들으면 굉장히 그 브랜드에 대해서 불쾌해지는데 네네. 순간 거기 가면 소위 말해서 약간 뽕에 취한다고 하지. 약간 그 뽕이 좀 생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 거지. 어. 아. 괜히 유럽 가면 에스프레소 마시고 싶은 것처럼 그냥 그런 거지. 저도 옷을 잘 입는 기준이 있을까 이 생각을 했던 시기가 생각해보니까 있는 것 같은 게 물론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아직 많이 부족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블로그를 통해서 만난 사이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서로 엄청 열심히 했던 뭐 대학교 때부터 계속 꾸준히 해왔는데 그때는 막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 포스팅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그게 6, 7년 정도 이어졌을 때 나 이 정도면 많이 안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었죠. 근데 진짜 패션업계에 들어서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을 만나보니까 진짜 한없이 나는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책 한 권만 읽었던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 하잖아요. 진짜 저 아무것도 없던 지식 그게 뭐 진짜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 다만 이제 경험적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은 또 다르게 있다라는 것 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겠지만 나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이 느꼈었고 그 옷을 입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대변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왔는데 다시 그 답을 위해서 많이 가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 내 취향, 라이프 스타일 여러 가지들이 좀 뭔가 하나의 아웃풋이 된 게 그냥 그날의 착장 맞아요 이지 않나 라는 생각 맞아요 그냥 딱 첫인상이잖아요.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옷만 보더라도 저 사람이야 어떤 무드를 좋아하고 어떤 취향을 좋아하는지 어느 정도 저는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옷을 잘 입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콘텐츠 제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좀 큰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생각을 평소에 하는 주제는 아니었는데 네네. 항상 이게 좀 뭔가 의식 안에 어딘가에 있는 생각들을 네네. 좀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것 같고 좀 더 그냥 더 재밌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되면 좋겠어 라는 점 너무 얼마짜린지라기보다는 물론 비싼 건 되게 좋은 건데 네네. 진짜 제대로 가치를 알거나 본인의 스토리가 있거나 무언가의 그런 의식 속에 바탕이 된 구매를 하실 때 좀 더 그거에 대한 보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절대 옷을 잘 입어서 나온 건 아니니까 네네 저보다 옷 잘 입는 사람 많죠. 찾을까? 길거리 가면 저보다 옷 입는 사람 멋있는 많죠. 멋있는 사람 너무 많아. 많잖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 제가 오늘 출연료는 못 드려도 밥은 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